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경제의 맛 이윤아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버려지는 해조류의 부산물을 이용해 일회용품을 제작하는 친환경 기업 마린 이노베이션의 차완영 대표를 이번 주 화제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신작 영화, 국도극장과 침입자를 스타 엔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가전업체들이 앞다퉈 다양한 펫가전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펫가전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한 가전업체는 주인을 대신해 반려동물과 같이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는 펫돌봄 로봇을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가전업체들이 다양한 펫가전을 출시하는 이유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600만 가구에 달할 정도로 시장이 급속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소가전업체뿐만 아니라 대형 가전업체들까지 펫 전용 공기청정기를 출시하며 펫 가전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펫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가전업계의 주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긴급 재난금을 영화관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극장가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재난금이 풀리기 시작한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극장을 다녀간 관객 수는 28만 명 수준. 6일부터 12일까지 기록했던 누적 관객 수보다 오히려 줄어든 건데요. 극장 업계는 다음 달이 분위기 반전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달은 6월 4일 침입자를 시작으로 결백, 사라진 시간 등이 줄줄이 스크린에 오를 예정인데요. 신작이 연이어 개봉하는 6월, 한국 영화가 침체된 극장가의 분위기와 악화된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새우 살 일이 크게 줄었지만 온라인 쇼핑 장터는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브랜드가 모인 백화점보다 동대문 시장 상품을 기반으로 한 의류 쇼핑몰들이 전성기를 맞았는데요. 출범 5년 차인 한 인터넷 쇼핑몰은 지난해 기준 연간 거래액이 6천억 원을 돌파했고 올 들어서도 10%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쇼핑몰의 정보를 한데 모아 비교해 볼 수 있고 개개인에게 맞춤 정보가 추천되면서 소비자들을 끌어모았는데요. 여기에 누구나 판매자가 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하고 유튜버들과 협업해 친숙한 광고를 쏟아내는 다른 인터넷 쇼핑몰 역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백화점 등 전통 유통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는 사이 동대문 기반의 쇼핑 앱들이 신은 강자로 떠오르며 쇼핑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마린 이노베이션 대표 차완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 오염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소재 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해조류 부산물을 이용한 생분해설 종이와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마린 이노베이션. 특히 마린 이노베이션은 산림 훼손과 과다한 폐기물 발생 등의 문제를 고민하고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버려지는 해조류 부산물에 주목해 친환경 신소재를 개발했다고 말하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친환경 기업 마린 이노베이션의 차완영 대표를 만나본다. 이제 마린 이노베이션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플라스틱 및 목재 대체재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0년 전부터 이제 플라스틱 문제가 저는 심각해질 거라 알고 있었는데요. 이 문제가 현재 지금 와서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환경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누군가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저는 10년 전부터 이런 대체 소재를 찾고 있었고요. 또 찾았고요. 현재는 그 대체 소재인 친환경 소재로 제품화해서 앞에와 같은 이런 제품들을 다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이걸 양산화시켜서 저희 이제 시청자라든지 전 세계에 계신 분들한테 공급을 해야지 플라스틱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좀 제일 심각한 문제가 저희 일회용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회용품은 너무 이제 저희가 보면 장점이 많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하고 깨끗하다는 건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걸 쓰게 되고 또 쓰고 나면 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는 깨끗한 소재라 보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뭐 값싸게 만들어서 이 화학물질로 만든 플라스틱이 문제가 없으면 정말 좋은 소재인데 이 문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기 첫 번째로 미세 플라스틱. 이 미세 플라스틱이 뭐 바다나 이제 그 토양으로 분해가 돼서 이걸 저희가 직접 먹게 되는 건 아니에요. 바다에 있는 어패류나 물고기를 먹으면서 저희들이 간접 섭취를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심각한 이제 저희 뭐 암을 유발한다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온일모늘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일회용품을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버리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희가 깨끗한 걸 먹고 버려도 자연 생분해가 되어서 이게 자연이나 우리 인간한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정말 좋은데 현재로서는 뭐 저희 친환경 소재가 플라스틱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거 뭐 제조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청자들도 이게 쉽게 사기는 어려울 겁니다. 마트나 일반 업체 가시면은 이제 오 친환경 제품이네 근데 가격이 뭐 10배, 20배 비싸니까 선뜻 손에 가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도 그런 거를 염두에 둬서 어떻게든 싸게 친환경 소재 제품을 만들어보자 해서 많은 소재를 찾았는데요. 이거를 뭐 저희는 추출물이나 핵심 원료로 써버리면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려지는 부산물, 버린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요. 뭐 귤 껍질이라든지 이런 과일 껍질은 깨끗하잖아요. 이런 거를 저희들은 다시 이제 소재로 활용해서 제품이 놓으면은 원료비가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고요. 또 저희도 공법도 화학물질을 안 쓰는 공법을 쓰기 때문에 단가를 뭐 현재 나와 있는 친환경 소재 중에서는 제일 저렴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뭐 어릴 때는 바닷가를 자주 가게 되고요. 뭐 자다 수영하면서 이제 해조류를 자연스럽게 접했습니다. 바다에 떠내려오던 밀려오는 해조류를 보면서 참 이게 풍부한 소재가 될 수도 있고 저희 직접 먹지도 않습니까? 이런 해조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의 환경이었고요. 그래서 좀 나이가 들고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서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대체 소재가 뭐가 좋을까? 근데 뭐 요즘에 나와 있는 이제 뭐 생분해 수지라든지 이런 소재는 제가 보니까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목재도 좋은 소재지만 목재는 또 아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기술로는 이제 저희들이 먹는 식량, 고구마, 옥수수, 감자로 또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요. 저희는 제가 보기에도 이거 먹는 거를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는 또 아프리카는 이거 먹지 못해서 기아들이 전가하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소재가 없을까 감싸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찾은 게 이제 부산물입니다. 쌀거도 부산물이 될 수도 있고 해조류 자체를 이용해서 제품 만들면 예를 들어 미역이나 김을 뭐 이런 걸 가지고 제품 만들면 가격이 비싸질 겁니다. 또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버려지는 부산물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지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부산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달하루라는 양갱을 만들었습니다. 이게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 양갱이 많이 파실 건데요. 저희가 이제 만든 양갱은 엄청난 히스토리가 있는데 어떤 히스토리냐면 해조류의 추출물로 가지고 양갱을 만들면 이건 하고 남은 부산물이 생깁니다. 이 부산물이 이제 이런 형태가 생기는데요. 이 형태의 소재로 저희들은 일회용 목재라든지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소재를 저희가 자연스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달하루를 사주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달하루를 먹으니까 이 부산물이 생겨서 목재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간접적인 또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이걸 이 제품을 사는 거면 해도 좀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아, 이 소재를 가지고 또 마린은 또 이제 일회용품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저희들이 앞에 보시면 7마리의 동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양 동물인데요. 이 동물에 저희들이 어떤 상징이 있냐면 지금 플라스틱이나 환경오염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런 동물들을 좀 묘사를 했고요. 또 브랜드 네임을 달 하루라고 한 배경도 달콤한 하루입니다. 이들한테도 저희가 달콤한 하루를 선물해 주고 싶고 또 드시는 시청자분들한테도 달콤한 맛으로 다 이렇게 드려줘서 의미를 달 하루라고 지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이거 개인이나 작은 회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신소재를 깨끗한 친환경 소재를 이제 찾아야 되고요. 그것도 양이 많아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이 있는 대량 이제 친환경 신소재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게 보통 어려웠습니다. 해조류도 뭐 10만 톤, 100만 톤 이래 있어야 이 제조를 쓸 수 있지. 뭐 100톤, 200톤 가지고는 그냥 단지 아이디어 상품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원료를 찾아야 되느냐부터 뭐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이제 소재를 이제 확인 찾다 보니까 이걸 어디서 이렇게 생산하는 게 효율적일까? 우리나라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좀 잘 자라는 이런 이제 환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가 좋겠다 싶어서 이제 직접 갔다 왔고요. 안 갔다 왔으면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동남아를 가니까 이 정말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천연적인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소재를 발견하고 나서는 이 소재에 대해서 또 어떤 분석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 유독성 물질이 있는지 뭐 우리가 인체에 뭐 이렇게 이런 걸 다 또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분석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요. 저희도 뭐 수십 개를 분석해서 일단 친환경 소재에 대해서는 깨끗했습니다. 유독성 물질도 없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도 성질이었는데요. 우리도 분석을 하고 그다음 이 소재로 이런 제품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많이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고 찍어봐야 되고 배합도 해봐야 되고 이런 또 공정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또 양산화 시켜야 되는데 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산화도 저희들이 또 뭐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용들이 또 엄청난데요. 그래도 제일 이렇게 제품을 잘 만들었는데 이게 또 고객이나 제 시청자한테 안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트워크 판매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또 SK이노베이션이 투자가 들어와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판매 네트워크까지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뭐 갖추었다고 말씀드리고요. 현재는 이제 이 제품을 양산화해서 이제 좀 시청자들이나 저희 이제 많은 이제 국민들 가서 조금이라도 뭔가 소재를 친환경으로 쓰고 목재나 이런 걸 아꼈다는 게 저희들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 뭐 제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 왜 이제 또 부모님들이 왜 네가 이걸 해결하려 그러느냐? 대기업에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는 얘기를 들었지만 저도 과감하게 이제 이걸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월급에 대해서 충당을 하고 물론 뭐 집에서 많이 도와주셨긴 하지만 상당히 그때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전적으로 이걸 개발해야 되는 건지 차근차근 이제 뭐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10년 동안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걸 준비를 해왔고요. 물론 본격적으로 했다 그러면 빨리 완성을 시켰을 건데, 그래도 지금 10년 지난 지금에도 이런 제품이 비싸잖아요. 그때는 뭐 이걸 개발했다 그래도 관심 안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희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기술을 확보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파트너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 규제가 강화된다든지 심각해질 때는 아마 저희가 직접 이런 부분을 대량 생산해서 좀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이제 소재를 개발하고 시제품까지는 만드는 게 10년 정도 걸릴 거라 생각을 했고요. 지금 단계부터는 이 제품을 양산을 시켜야 됩니다. 대량 생산을 해서 시청자분들한테 또 직접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산화하려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제 좋은 파트너들, 특히 대기업, 뭐 전략적 파트너, 재무적 파트너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제품을 빨리 시중에 놓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 아마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인데요. 저는 이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이제 실천하는 회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런 환경 문제가 뭐 저희 기성세대들이 이제 만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리하게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했고요. 목재 제품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지구 가열도 생기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다음 세대, 얘들은 그냥 피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다 만들어놨고 환경 오염시켰는데 다음 세대들은 이제 태어나니까 벌써 오염된 세상이잖아요. 아, 이 문제는 저희 세대에서 마무리를 짓든지 다시 회복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템을 이렇게 꾸준히 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인데요.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환경이 깨끗해지고 지구가 깨끗해지는 게 저희 회사가 살아있는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목적이고요. 이런 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또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한테는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와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또 환경회사들한테 격려를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